시도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원터치로 내줬고요. 연결이 됐습니다. 오성진 바로 내줬어요. 크로스까지 박스 반대편에서 정상규입니다. 스쿨디 0. 자신들의 홈에서 좋은 분위기 다시 한번 이어나가는 시흥시민. 정상규 시즌 3호 골을 터뜨립니다. 방금은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 전개 너무나 깔끔했죠. 김진현이 박스 근처에서 크로스 낮게 올려준 것 그대로 뒤로 올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정상규, 뭐 침착하게 오른발 마무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오성진이 센스있게 밀어줬고요. 김진현 오른발 돌면서 크로스, 뒤에 있었던 정상규 이창훈에 흘려주는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정상규 이런 찬스는 놓치지 않습니다. 우측 터치라인 부근으로 그리고 끊어냈죠. 바로 시흥의 공격입니다. 이창훈 공 잡았고요. 뛰어 들어가는 오성진. 오성진입니다. 스코어 1-0. 너무나 이른 시간 벌써 두 골째 정립하는 시흥시민. 오성진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립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득점력. 그리고 이게 스파이더맨 세레머니인가요? 오성진의 침투하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했고요. 그 오성진을 바라봤던 이창훈의 침투 패스도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이창훈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오성진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것까지 기다렸고, 오성진이 깔끔하게 오른발 원터치로 마무리, 이선일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마수거리 득점 오성진. 좋습니다. 민운기 낮은 크로스 연결됐고요. 이것도 연결이 됐고요. 넘어졌고요. 주심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언할 조예찬. 두 명의 1대1 싸움. 휘슬은 불렸습니다. 조예찬! 페널티킥 성공 조예찬입니다. 스코어 2-1.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 자신이 마무리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방향을 굉장히 잘 읽었었고, 사전에 움직이면서 조예찬 선수의 페널티킥 슈팅을 거의 막아내는 듯한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조예찬의 페널티킥은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구석적으로 잘 향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마치 김덕수 골키퍼 손에 스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했고요. 반대 전환 시도해봤지만 압박 통했습니다. 정상규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이승현 컵백 시도 낮게 이어받았습니다. 정상규 다시 한번 크로스 뒤로 빠졌고요. 스코어 3-1. 다시 한번 점수 차를 벌립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네, 지금은 다시 한번 마치 선제골과도 비슷한 득점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신양의 세 번째 득점이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압박으로 끊어낸 공 정상규가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정상규 크로스 시도 뒤로 흘렀고, 침투하던 강신양이 그대로 오른발 마무리했습니다. 강신양도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리그 마수거리 득점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울산시민축구단 추격골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갑니다.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깔끔한 마무리 구종욱. 시즌 4호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2. 오늘 울산시민축구단 두 번의 페널티킥 기회 모두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또다시 추격의 불씨를 살려봅니다. 살짝 멈칫 오른발로 김덕수 골키퍼를 정확하게 속였던 구종욱의 깔끔한 페널티킥. 팀의 두 번째 득점을 안겨주면서 스코어는 3-2. 펠레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노상민입니다. 우측으로 김은옥 돌파 시도 센터 쪽으로 찢어보는데요. 그리고 놀려주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절호의 동점골 구종욱이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3-3. 오늘 경기 멀티골
팀의 추격골과 동점골까지 오늘의 히어로 구종욱입니다. 김은옥이 공을 잡고 중앙 쪽으로 잘 치고 들어왔어요. 살짝 찍어 차준 듯한 크로스 구종욱 머리에 제대로 얹히면서 싱싱이 축구단 골문 구석을 제대로 노렸습니다. 스코어는 3-3. 4분이 주어집니다. 울산의 공격 공간이 매우 많습니다. 구종욱이에요. 박스 안쪽까지 그리고 왼발 마무리. 구종욱 해트트릭. 이곳에 히어로입니다. 스코어 3-4. 믿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시흥극장. 주인공은 울산입니다. 득점 장면. 구종욱이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스스로 치고 나왔고요. 왼발 깔끔한 마무리 살짝 굴절되면서 자신이 헤더골을 넣었던 그 구석으로 다시 한번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구입니다.